제가 오늘 하는 게 조금 있네요. 자, 그래서 시작합니다. 읽고 뜻 말해주세요. 읽고 뜻 말해줬어. many many 많은 많은. 되도록이면 읽고 뜻을 바로 붙여서 얘기하면 더잘 외워줘. 그러니까 many 그러면 many elephants 아이고 글자가 안 보이네. many elephants 뭐예요? 많은 코끼리 만약에 코끼리. 네, 그럼 many는 무슨 씨일까요? 이게 바로 어떤 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코끼리, 많은 코끼리. 그래서 어떤 시가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오케이. live 하고 한참 지나서 살다 했어. live 살다. 이거 안 돼? live 오케이. 무슨 시죠? 하다시죠. 그러면 many elephants live 한 뭐예요? many elephants live. 그렇죠. many elephants live in zoos 한 뭐예요? in zoos. 그렇죠. 아이고 똘똘하네. 자, 계속해서. 코끼리, 무슨 씨예요? 오케이, 영어 문장에서 이름씨 쓸때 조심해야 되는 건, 단어는 이렇게 쓰면 되지만, 문장 속에서 한 말이면, an elephant. 에 소리가 모음, 자음 모음 배웠지? 그쵸, 이게 모음일 때는 어가 아니고 an을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 마리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두 마리 이상일 땐 elephant 이렇게 씁니다.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차이점이에요. 그런 규칙들이 있다는 게. 오케이, 그 다음. are. 있다도 되고, 이다도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뭐, they가 그들이란 뜻이야. 그들. They are in the room. 그럼 they are in the room이 무슨 뜻일 것 같아? They are in the room. 그렇지. 그들이 있다. 영어는 누가 다를 붙여놔야 돼. 누가 뭐뭐 한다는 말.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In the room. 방 안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비동사라고. 그 다음에 이다, 이거 지금은 있다로 쓰이는 경우 알려줬는데, 이다도 가르쳐 줄게. 뭐, 예를 들어서, they are elephants 하면 뭘까? they are elephants 그들은 코끼리들이다. 그것들은 코끼리들이다. 이렇지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n 그렇죠.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에서 in 구미 한번 볼까? in 구미 구미에서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big 큰 무슨 시죠? 그렇죠. Big Mountain 하면 어떤 산? 큰 산. 이렇게 이름씨를 꾸며줄 때 쓰이는 게 어떤 시예요? 이름씨가 어떤 것들이거든. 겉, 산이라는 것, 책이라는 것, 코끼리라는 것, 동물원이라는 것. 어떤 시는 겉을 꾸며줍니다. 어떤 겉 만들어줘요? Big Mountain, Big Elephant. 즈 동물원 플레이스 장소 그러면 elephant live in hot
places. Elephants live in hot places. 아,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어디에서를 만들려니까 인도 있고요. 핫이 어떤 시로서 어떤 플레이스 더운 장소 더운 곳에서 in hot places. 오케이. 자, 계속해서 have. 그렇죠. 가지고 있다. some. 조금 약간 몇몇이. 그러면 some books, some 뭘까? some books. 그러니까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책몇 권? some books. 약간의 책들, some books. some money 한 뭘까? some money. 뭘까? 약간의 돈,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약간의 돈, some money, some books. 오케이? 이게 약간이란 뜻이에요. 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걸 some이라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벌써 다 해버렸네.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아닌데? 이상하다. 빠진 거 있는데. 어, 이거 했는데, 했고, 다 했네. 어이구, 다 해버렸네. 에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문장 카드 할 차례죠. 선생님 소리가 왜 이렇게 큰것 같지? 네? 아, 선생님 가까이 대고 있어서 그런데 좀 부담스럽나요? 아, 네,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가보지 말고. 자, 읽고 뜻. Get up, pop. Get up, pop. 뜻은? 일어나, 강아지야. 그렇죠. Get up, head up, pop. 이 말이고. 뭐였더라? Get up, pop. 그럼 get up은 무슨 시일 것 같아? Get up. Get up. 어떤 동작을 하라 그러지? 하다시지, 하다시. Get up은 하다시야. 오케이. 계속해서. I am up. I am up. 나는 일어났어. 그렇죠. 나는 up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이거 빛, 아까 전에 R 만난 적 있지, R. R하고 M하고 뜻은 똑같아. is도 그렇고. M, is, R을 나중에 선생님 이제 비동사다 뭐 이렇게 조금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말좀쓸 거야. 그냥 이다나 있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M, is, R가 있는데 I는 M하고만 쓰고 그 다음에 He is, She is, It is 어떤 남자 하나를 He라고 하고 어떤 여자 한 명을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을 하나를 보고 It이라 그러는데 얘들은 is랑 써 He is, She is, It is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아니요. He is, she is, it is. 처음 들어봤어? 네. 오, 그래요? 선생님, 예? 오늘 무슨 일인가요? 안 가르쳐줘. 목요일이야. 오케이. 얘 뭐였더라? I am up. I am up. 무슨 요일인지 왜 물어봐?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요. 아, 아이고, 우리 뭐, 준호.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뭐, 엄마, 아빠 뭐 해드리려고. 네, 동물 뭐 있어요? 우와, 멋지다. 오, 기특한데? 오케이, 그 다음, 읽고 뜻. Bob is a pop. 뭐라고요? 예, 얘는 왜 자꾸 빼먹어? Bob is a pop. 오케이, 뭔 소리죠? 그렇죠, Bob이 강아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뭐였더라? is a pup. 그렇죠. Bob is a pup. 근데 pup이라고 발음하는데 pup이라고 그래야 돼. 발음은 pup. you가 어댔어. 오케이. pup이야 pup. 오케이. you, u, 어 중에 어댔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PD병 좀 나아가나 보다. Bob is down. 그렇죠. Bob이 다운되어 있다 이 말이죠. 뭐였더라? 밥 is down. 오케이. 그다음. 그렇지. Get up, pop, up, up. 뭔 소리지? 일어나, 강아지야. 그렇죠. 깨어나, 깨어나. 그렇죠. 뭐, 선생님, 예. 근데 저희 학원도 유피인데 왜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유피라 해도 되고 업이라고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부른 걸 유피라고 불러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뭐 완전하게 완전한 위로 쭉쭉 성장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뭐였더라? 게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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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밥 점스. 밥 점스. 밥 점심이 아니고 밥 점스. 누구 이름 오케이. 같다, 이거. 뭔 소리죠? 밥이 끼워오른다. 그렇죠. 뭐였더라? 밥 점스. 밥 점프스. 오케이, 푸스는 푸스, 점스 하면 돼. 오케이, 그 다음. 밥 포즈. 오케이, 뭔 소리죠? 밥이 떨어진다. 그렇죠. 뛰어 올랐더니, 뛰어 올랐으면 당연히 밑으로도 내려오겠죠. 불짝 뛰었다 내려온다. 밥 포즈. Bob falls. 오케이.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오케이, 뭐였더라?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이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 그래? 자, 계속해서 아까랑 또. Get 그렇지. Get up, pop, up, up. 뭐였더라? Get up, pop, up, up. Okay. 밥 is up. 뭔 소리죠? 그렇죠. 밥이 깼다. 뭐였더라? 그렇죠. Bob is up. 오, 준호 잘했고요. 준호 되게 책을 재미있게 읽네요. 오케이, 재미있게 읽고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 선물은 준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늘도. 오케이, 박수.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는 월수구입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야.